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듭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가랴 내외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평생 기도해왔던 일이잖아요.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분명히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도 쉽게 받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이런 사가랴의 태도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몇 가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첫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인 것을 믿는가? 둘째,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는가? 셋째,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믿는가? 넷째,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고 기도로 그분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가? 자, 다섯째, 나는 기적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거를 알리시는 표적을 믿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는 온갖 좋은 소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말씀에 따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성향이 다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속성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참으로 좋은 소식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룩함 안에는 근원적인 긍정이 담겨 있고 궁극적인 낙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져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특히 예배 중에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 삶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